불거주시고 장면이 보고 싶어 많이. 엄마. 아. 그만 그 떠올라가지고 세 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헤어져가지고 한 일곱 여덟 살 되었을 때 아 내 옆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구나. 지금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아서 작년이랑 올해 초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 두 분 다른 의미로 다가온. 제주도에 계신 이준자 씨, 네. 어머니는 한번 불러보시죠. 엄마. 스타가 되었습니다. 아, 정말 무명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곡 때문이죠. 영원히 잊지 못하는 늘 제 마음속에 고마운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.